아니, 얼마나 다치길래 그러냐? 예? 아니에요. 조금 배웠는데 피가 자꾸 나와서요. 아버지 곧 도착하신다는데 얼른 상 봐야 하는데? 네, 금방 내려갈게요, 어머니. 아니, 어머니. 아니, 이거 피임약 아니냐? 네 시방 피임약 먹냐? 저 1년 후쯤 애기 갖고 싶어서. 아니 1년 후? 아니 나가 빨리 애기 가지라고 했더만 피임약을 먹어? 아니 니는 지켜라, 나는 나 마음대로 한다, 그런 것이냐? 아니에요 어머니, 그런 게 아니고. 저... 아니요? 아 여러 증거가 있는데? 니는 나가 그렇게 하찮게 비기냐?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. 단지 애를 좀 천천히 갖고 싶어. 어째서? 어째서 애기를 천천히 낳고 싶은디? 어째서? 아이고, 나가 기가 막혀서 숨이 다 안 쉬어지네? 이? 딴 데서 낳은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피임약까지 먹어? 이? 어째서 피임약까지 먹으면서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? 어? 이유가 무엇이여? 이? 혹시 네 엄니하고 동생 뒷바리 때문에 그러냐? 대답을 못하는 거 본게 맞네. 아니 도대체 니는 못 올라고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온 집안을 들 쑤시냐 쑤시기를. 응? 엄마 왜 그러세요? 니는 야가 피임약 먹는 거 아는 거 모르냐? 아,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. 뭣이요? 저희 어렵게 결혼했는데 신혼생활 재밌게 하고 싶어서요. 애기 빨리 생기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아니 결혼을 어렵게 했으면은 어른이 바라는 대로 살 생각을 해야지. 뭐 재미? 엄마, 아기를 1년쯤 일찍 갖고 늦게 갖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. 그 정도는 봐주실 수 있잖아요. 어째서 누구 마음대로요? 너희들 어른들도 없냐? 예? 아이고 참말로. 사모님, 사회장님 기다리세요.